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3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 한국 교회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한국의 복음이 증거된 지가 공식적으로 140년 정도가 됩니다. 140년 정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뭐 신사참배할 때는 진짜 순교까지 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런 질병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렵지만 선배로서 이런 코로나를 겪은 선배로서 더잘 준비하고 더잘 예방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네. 자, 오늘 제가 받은 주제가 뭐냐면 한번 더를 위한 관계 회복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랍비의 선물이라는 이야기. 제가 이 얘기를 두번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에 어떤 허름한 그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다섯 명의 할아버지 신부님들, 저 수사할아버지 수사 그분들이 망해가는 수도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겠으니까 돌아가시면 다 이제 문 닫아야 되니까 어느 날 이제 회의를 합니다. 원장 신부님한테 누가 제안을 합니다. 아이고 저 신부님, 우리 수도 망하가는데 이게 큰일 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회복할 방법을 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저쪽 그 호숫가 옆에 조그만 집이 있는데 지혜로운 유대인 랍비가 오신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가서 제가 자문을 구해볼까요? 그러니까 좋다고. 그 다음날 비가 몹시 왔는데 그 비를 맞고 이 원장이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 랍비를. 똑똑하니까 누구십니까? 하니까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웬일이냐고 하더니 대화 나누는 중에 랍비님, 우리 수도원이 전통 있는 수도원인데 이렇게 다 신앙들이 이뤄서 늙은 신부 다섯 명만 여기를 지키고 있는데 80이 다 넘었습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세우신 수도원인데 뭔가 좀 회복할 부흥할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랍비가 잠깐만 기다를 저 기다리시라고 한번 기도를 해보겠다고. 한참 기도를 한 다음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이 랍비가 하는 말이 응답을 받긴 받았는데 이상한 응답을 받았어요. 뭔데요? 아니 당신들 수도원을 부흥시킬 메시아가 당신들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 무슨 말이요? 50년 동안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뭘 메시아가 있어요? 그참 노망 드셨나? 가겠소. 나왔어요. 그 돌아왔는데 수도원 네 명의 할아버지 신부님들이 막 급한 거예요. 마음이 어떤 말씀 하십니까? 하니까 아이 그 랍비가 좀 노망이 든것 같아요. 왜요? 아 기도하고 오더니 하는 말이 뭐이 수도원을 부흥시킬 메시아가 우리 중에 있다는 말을 해요. 에이 이거 말이 안 되지. 50년 동안 보고 지낸 사람들인데 뭔 메시아가 있어. 뻔히 다 아는데 참나 노망 들었군. 그런데 그날 밤에 다섯 명의 신부가 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서치 앞에 원장 신부가 메시아가 아닐까? 그 사람 대표니까? 그 사람 너무 독선적인데 그래도 그거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왔겠어? 혹시 요한 신부가 아닐까? 요한 신부? 그 사람은 음식을 늘 대접하는 준비하는 사람인데 하지만 그 사람이 유부단한데 그냥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살았을까? 빌립 신부가 아닐까? 혹시 그 사람들 미사를 전담하는 사람인데 아, 그 사람 너무 강박적이야. 하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겠어? 마태 신부가 아닐까? 그 사람은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에이 그 사람 욱해서 안 돼. 하지만 그 사람이 또 없으면 어떻게 또이 많은 수도원을 청소했겠어?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밤새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더. 오늘 주제가 한번 더잖아요. 그 다음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보통은 안녕하십니까 하면 뭐잘 주무셨습니까 하면 에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요 어떡한 줄 아세요? 아유 요한 신부 잘 주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예잘 잤습니다. 우리 저기 빌립 신부님 잘 주무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혹시 저 사람이 이 스톤을 구원할 메시아일지 몰라. 그때부터요. 다섯 명의 이 할아버지 신부들이 서로를 대한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깍듯하게 정성을 다해 그런 눈빛을 바라보면서 자, 그 수도원은 토요일, 일요일 날 넓기 때문에 피크닉을 온 가족들이 있어요. 젊은 부부들이. 그분들이 이걸 본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다. 이 사회에서 못 보는 눈빛인데 저거? 그 입소문이 나서 입소문이. 그래서 이 늙은 신부들을 보기 위해서 한 두 명씩 오더니 토요일, 일요일마다 몇 년이 안 돼서 몇백 명이 몰려온 거예요.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5년 만에 젊은 몇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등장해서 내가 신부가 되겠다고. 그래서 그 수도원은 몇 년이 되지 않아서 큰 부흥을 이뤘다. 이게 스카펫이라는 사람이 쓴 공동체에 나온 얘기인데 제가 너무 아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얘기가 느껴지신 게 없으세요? 초대교회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 나오지만 여러분들 여기 보시죠? 이 물고기 표시? 여기 예수님 표시예요. 그래서 뭐 예수스, 그러니까 헬라어죠. 그리스어, 예수스. 우리가 예수라고 하지만 한번 해볼까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죽였어요. 무조건. 숨겨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 시저가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됐거든. 근데 그걸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끼리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표시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 요건 이따 얘기요. 그 몇십 년 전에 로마에서 토판이 하나 나와, 토판이. 근데 거기에 놀랍게도 초대 기독교인들의 삶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왔답니다. 제가 앞에 했던 이야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로마에도 장이 저기 뭐야 오일장 같은 장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장 서는 거? 그런데 여러분 장이 뭡니까? 서로 물건을 깎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잖아요. 어느 사람이 장을 보고 지나가는데 장 모퉁이에 한 열대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두런두런 무슨 대화를 하는데 눈빛이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친밀해. 이게 뭐지? 그래서 보다가 참 신기한 사람들이네. 뭐하는 사람들이야? 다가 집에 갔어요. 누워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걔 궁금해 죽겠어. 한 시간 정도 뒤에 와보니까 그때도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물어봤답니다. Who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신데 이렇게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대화를 하시나요? 그때 할 말이 뭡니까? 형제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세요? 예수가 누군데요? 그렇게 해서 전도했던 기록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걸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를 맞이했던 이런 최악의 정말 150년 역사에서 최악의 시기, 최악의 시기 이런 적이 없었어. 차라리 순교라면 순교를 했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많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 해보세요. 따스한 눈빛. 근데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않은 그런 눈빛이 나올 수 없어. 인본적으로 나올 수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좋아해요. 감리교회에서 한때 이단으로 몰렸다가 지금은 뭐 전혀 이제 이단이 아니라고 이제 인정받는 이용도란 목사가 있어요. 약간 뭐 신비주의 때문에 좀 그런 말 들었는데 이분이 기도를 참 오래 깊이 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한나라가 그 십자가 죽으신 나이가 33살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33살에 죽었어요. 폐결핵으로. 젊을 때. 근데 젊을 때 죽었지만 그가 이룬 부흥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게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당시가 어떤 때입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했던 때입니다. 가난했던 때입니다. 교인들은 병이 걸려도 갈 병원이 없었고 의사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조국과 교인들을 위해서 토요일 밤 10시부터
밤새 기도했는데 너무 기도에 심취하다 보니까 기도에 너무 심취하면 기도에 심취해 보시면은요 정말 신기한 거는 두 시간 기도해도 1분 기도한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과거에 경험해서 알아요. 신기하게 시간이란 게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면은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뭐 경험이 있어야 뭐 말을 하지.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말 뺍시다. 말 안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분이 밤새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이에요. 아침 10시인데 설교를 하러 나오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기도를 가서 목사님 설교 나오셔야죠. 주일이요 주일. 깜짝 놀란 목사님이 이제 옷을 입고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와서 이 교인들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밤새 기도한 분인데 5분 동안 아무 말을 안 했대요. 아무 말을 올라가서 아무 말을 안 했대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교인들을 지켜봤대요. 몇 분을. 근데 그 몇 분 사이에 갑자기 여기저기서 통곡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방언을 받고 병이 났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전 이거를 개인적으로 제가 만든 용어인데 해보세요. 눈빛 목회. 여기 사역자님들, 여러분들도 목회하시는 분이세요. 목사님만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요, 이 눈빛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이거 많이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눈빛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의 눈빛은 달랐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제가 눈빛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이 말씀을 봤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나 부인한다. 절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진실이었어요. 그 거짓말 아니었다니까 당시. 그 진실이었어요. 근데 조그만 소녀가 당신 말투가 나사렛 사람 예수당이야?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서 부정했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내가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는데 예수란 그런 몰라. 그것도 진실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아 예수님 그럴 리가 없죠. 제가 왜 예수님 부인합니까? 그 진실이라니까. 근데 예수 몰라요. 그것도 진실이에요. 베드로의 진실은 뭐예요? 아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진실은 뭐예요? 그때 달라요가 진실이죠. 기막힌 건 이거 이 문장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22장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뭐 하시니? 저는요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거를 한번 그린 그림이 이겁니다. 성화가 이 그림이에요. 예수님 보이시죠? 저는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베드로야, 난 예수님 몰라요. 아니 예수님 님도 아니야. 난 예수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 할 테니까. 나라면 이렇게 합니다. 끌려가면서. 자, 해보세요. 나는 예수 몰라요. 시작. 나 이렇게 합니다. 이 뭔 줄 아세요? 너 나 모른다고 해? 저주하고 부인해? 너 3일 내내 부활하면 너 죽었어 자식아. 나 같으면 그렇게 해. 오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래. 그것도 최고 제자인데. 베드로가 왜 운 줄 아세요? 난 여기에 예수님 눈빛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눈빛이? 괜찮다. 괜찮다 베드로. 안심해라. 괜찮다. 아이고.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눈빛은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지난번 여기 와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 중고등부를 10년 동안 그 전수사 때 뭐 하여튼 열심히 성적이 있었어요. 중고등부를 10년이나 청소년들을 대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하고 지금 다르겠지만 세 가지만 지키면 돼. 해보세요. 믿어주고 쏘가주고 기다리고 그럼 돌아와요. 왜 애들이 안 들어오는 줄 아세요? 절대 안 믿어. 내가 믿을 줄 알아? 절대 안 속아. 안 속아. 빨리 와! 여러분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법이 똑같으셔요. 우리를 믿어주시고요. 쏘가주시고요. 기다려주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 마음이더라고요. 예원교회에 속삭이는 교인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세 가지 지키세요. 믿어주시고 쏟아주시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지금 전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불빛이 있는 거예요. 마이크도 되고. 교회는요. 사랑이라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끝납니다. 네? 뭐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하고 필요 없어요. 끝나요. 야고보가 경계했듯이 부자와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구별하지 말아라. 그리고 공의로운 그 잘못을 저지르면 징계해야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한번 해볼까요? 죄를 서로 고하며 서로 죄를 구한다는 말.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은밀한 죄가 있으면 그걸 아무리 친해도 그걸 고할 수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고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 교인들은요. 만약에 교회에서 잘못을 했다. 목사님이 징계했다. 그런 일은 흔치 않지만 그러면요. 교회가 여기만 있나? 딴 데 갑니다. 근데 그 징계에 순종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답이 이거예요. 이거. 카타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그때에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지하에 숨어 있었어요. 나중에 코로나 풀리면 풀려서 유럽을 가시게 되면 로마를 한번 가보세요. 로마. 저는 로마를 한번 두 번 갔다 왔는데 카타콤을 갔다 카타콤. 기가 막혀요. 10분의 1도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카타콤이. 여러분들 당시 평균 수명이 60년도 안 됐대요. 300년 동안을 땅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6530이잖아. 윗대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 지키려고. 여러분 믿음 좋은 분인 거 아는데 물어봅시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여러분 자식들이 손주들이 땅 속에서 그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신앙이에요. 이거 우리 신앙 좋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가보니까 빛은 보이다가 빛이 조금 보여요. 그 공기가 통하는 어떤 것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지만 그 지하, 아, 정말 그 기가 막힙니다. 갔다 오면은요, 우리 신앙 좋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여러분들, 300년을 버틴 사람들이야, 300년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땅 속에서 300년을 지켰다니까, 신앙을. 이 2년 뭐 겨우 마스크하고 2년 한 거 가지고 뭐 중대산에 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는요. 아 예언교회가 50년 뒤에도 존재하고 100년 뒤에 존재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저도 아멘이에요. 신앙의 근육을 키우세요. 네, 멀리 바라보세요. 절대 근시안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극복할 힘과 지혜를 주시겠지만 내가 보면 또 뭔가 또 와 앞으로 또. 교회는 이번 기회에 많은 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위기에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150년이지만 개신교회가 생긴 한 500년 정도 이 역사에서 처음 있는 사건이 통통 폈잖아요. 교회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모든 병은 메시지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대체의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병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하는 소리를 듣고 잘 들으면은요 어떤 살 수가 있지만 계속 그걸 거절하면은요 나중에 큰 병이 온대 진짜로. 자 우리 한국교회에 코로나라는 큰 병이 왔어요. 뭐 우리한테만 온 건 아니겠습니다만 위기가 왔다. 큰 위기가. 위기를 당하면은요 네 가지 집중해야 된답니다. 자 1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저도 여러분들 제가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 무신론자였는데 당시 저기 지금 나이가 많으셨죠. 침례교회 원로이신 오간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충남 공주에서 처음 목회할 때 성령의 불을 받고 막 펄펄 뛰면서 부흥회를 했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무신론자 어머니를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를 저희 어머니를 그 20대 때 그때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은혜를 받고 이 무신론자가 하루아침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너무 감사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면 바치겠습니다. 나하고 합의를 해야지 합의를. 합의도 안 하고 기도를 하셨어요. 전 뱃속에서도 목사였어요. 저게 감사하기도 한데 여러분들 우리가 저는 70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한 걸 다 봤어요. 뭐 경배 찬양할 때 여기저기 잠실 스타디움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경배 찬양한 것도 봤고 한국 교회 성장을 다 보고자 하는 세대 제가. 근데 아 그때가 좋았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추억이 너무 아름다우면 시작 미래가 없다. 그거 기막힌 말입니다. 너무 추억이 아름다우니까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럼 미래가 없어요. 맨날 그때만 생각하니까. 과거는 지나갔고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 위기 당할 때 1번 뭐라고요? 지금 여기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최선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 지혜를 알려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최선, 차선, 차악, 최악 네 가지가 있어요. 최선을 할 수 없으면 차선을 택하세요. 그리고 최악은 피하세요. 차악을 택하세요. 차라리 최선, 차선, 차악, 차악, 그 다음에 최악. 최악은 피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두 번째가 뭡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 보니까 야곱이 집안에 뭐 강, 집안 딸이 막 강간당한 거 막 너무 어지럽잖아요. 그때 성경이 나오잖아요. 단을 쌓아요. 그때 모든 것들을 금식을 선포하면서 야 쓸데없는 거 다 내려놔라. 우상 같은 거 다 쓸데없는 거 내려놓고 옷도 화려한 거 입지 말아라. 여호와께 단을 쌓자 하면서 초심으로 가잖아요. 초심으로 그 사람이 야곱이. 본질에 먼저 돌아가야 돼. 위기 당할 때 항상 중요한 본질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예, 해보세요. 끈끈한 연대감. 이게 중요해요. 예원교회는 제가 이 교회 강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어려운 중에도 교인수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줄지 않고 더 기도하고 더 성장한다는 말 들었습니다. 정말 은혜 받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뭐예요? 칼 융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융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고난과 악이 오면 썰물과 밀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바닷가에서 물이 밀려올 때 오지마 오지마 물이 안 옵니까? 확 오지. 나갈 때 나가지마 나가지마 하면 안 나갔을까? 물이 휙 나가지. 무슨 말이냐? 고난과 악은 때가 있대요. 때가 되면 오고 때가 되면 나간다는 말이지. 그때 중요한 건 뭐냐? 인내래요. 인내. 우리의 경우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잘 인내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돼. 그럴 때의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위기를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다. 그리고 모든 환난은 성도의 마음을 겸손케 합니다. 예. 여러분들 뭐 병원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병원 가보세요. 그냥 숨 쉬면 사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밥 먹고 아침에 화장실 갔다 오신 분 있어요? 변비 환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응가 못해서 얼마나 고통 그분들 화장실 가보면 다 써있어. 주여 힘을 달라고.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밥 먹고 응가하는 거 이거 감사해야 돼. 이건 진짜 은혜요. 응? 썼잖아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니까 뭘 생각합니까? 마스크 벗고 얼굴 보는 것도 은혜였고 뜨겁게 보여서 찬송하는 것도 은혜였고 그렇잖아요. 물론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아닌 게 없단 말이요. 그런 찬양도 있더라고. 뭐 은혜 아니면 뭐죠? 살아갈 수가 없네. 맞아요. 다 은혜예요. 유명한 철학자 키르케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 신앙이란 그래서 위기를 당할 때는요 우리 같이 모이기도 해야 되지만 1대1의 신앙의 어떤 근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 그러니까 교인들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같이 하는 건 좋지만 그냥 1대1의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이걸 한번 봐야 돼요. 무척어서 가는 게 아니라 1대1의 관계 하나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정말 말씀이 서야 돼. 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가끔 사람들한테
아, 어느 기도에서 뭐 은혜 받고 뭐 기도, 여러분들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요. 내 구원이 정확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뭐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뭐 했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도 그 경제가 어려우면 재정이 긴축 재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는 지금 가진 자원을 점검하게 합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두 번째 줄 시작. 여유로움에 취해 일상에 사라진 긴장을 언제가 위기의 때가 세 번째. 이거는 예, 사진 찍어서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원하면 찍으세요. 여러분들 틀림없습니다. 이런 위기는 또 옵니다 앞으로. 지금 벌써 대보 델타 변인가 뭔가 왔잖아요. 또 온다니까. 다음 세대의 신앙 우리 아이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어저께 누가 그러더라고. 작년에 태어난 아기들 있는데 신생아들 얘들이 지금 말을 못 한대. 말을 이걸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입 모양을 봐야 언어를 익히는데 이것만 쓰고 있으니까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도 못하고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정말 느꼈어요. 이 코로나가 정말 심각하구나. 다음 세대 생각해야 됩니다. 또 내 이런 위기를 당할 때 내 신앙의 수준과 한계가 무엇이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비대면 예배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주일날 비대면 예배 들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옷 정장 입고 컴퓨터 보고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장 입고 핸드폰 보고 예배 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뭐야? 정장 입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젊은 목사님들 모아놓고 목사님들 난 새벽 3시에 일어나요. 그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렇게 뭐 잠옷 입고 성경 안 봐요. 뭐 목사님이 그러시겠지만 양복 입고 이렇게 촛불 켠대요. 무릎 꿇고 옛날 방식으로.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은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써있죠. 말씀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데요. 아, 제 은혜가 됐어. 제가 이 말에 말씀이 나에게 말을 내가 읽는 게 아니야. 말씀 자체가 나에게 말을 건네와. 아멘. 칼 유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종교의 본질을 연구하다가 핵심을 말해 딱 한 두 글자예요. 종교의 본질은 태도이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아유 목사님 오늘 주일 말씀 은혜로 왔어. 오늘 은혜롭지 않았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태도가 분명하면 성경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돼. 뭘 좋다 나쁘다 따지고 있어요. 솔직히 저 어릴 적에 다 의자 앉으시죠?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 어릴 적만 해도 의자가 없었어요. 그 마룻바닥에서 전부 다 그 방석 하나 무릎 꿇고 저기 예배했다니까? 아마 이게 올해 예수 믿으신 분은 알 거야. 솔직히 말할까? 그때가 더 좋았어. 왜냐하면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께 나왔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그런 심정하고 딱 의자에 이렇게 했을 때 심정은 달라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에 저기 새로 지은 교회들은요. 그 CGV 그 극장식 의자를 갖다가 설치하거든. 의자가 되게 폭신폭신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물어볼게요. 돈 많은 저 이슬람이 얼마나 돈 많습니까? 석유 팔아서. 회교도 사원에 안 가봤겠지만 사진으로 회교도 사원에는요 의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슬람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라 뚱뚱합니다 주로. 그리고 무릎이 약해. 무릎이 그래도 그 사람들이요 내가 보기에는 그 알라가 진짜 하나님이 아닌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잖아요. 의자가 그 사람도 뭐 장애인이었겠어요 노인이었겠어요. 그거 다 필요 없어. 꼭 의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참 태도가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그 알라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태도가 안 돼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우들 만나면은요 참 답답하죠. 왜? 뻔한 얘기야. 들어도 끝이 없는 얘기야. 어떻게 내가 저 뭐 몇 번 듣는다고 해결될 얘기 아니야. 여러분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읽어보세요. 시작. 문제 해결이 아니라
리스닝, 경청하고, 그 다음에 아픔을 나누며, 그 다음에 그렇죠. 고통은 방해되고 문제가 그래서 카타르시스 정화되는 카타르시스는 정화의 정화, 감정이 정화되는 경험을 합니다. 중요한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경청, 나눔, 공감, 그 다음에 기도 제목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왔는데 저 전라도에 절간이 하나 있답니다. 산 중턱에 제가 어떤 상담사가 한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 스님이 혼자 사는데 거기를 근데 이상하게 거기만 갔다 하면 사람들 얼굴이 펴진대요. 그 비열이 뭔가 한번 가봤대 누가. 한 시간 반 정도 뻘뻘 땀 흘리면서 여기 올라가니까 조그만 암자가 있더랍니다. 수염을 기른 어떤 대머리 스님이 이렇게 뭐 바가지인가를 가지고 물을 담아서 아유 여기까지 오셨는데 애쓰셨습니다. 물 좀 한 잔 드시지요. 그래도 물을 먹뭐 기독교인이건 뭐건 산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아, 물을 먹고 바가지를 준대요. 근데 그때 쓱 그 스님의 눈을 보면 왠지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온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 스님 이게 뭐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죠 하니까 내 눈을 보면 그런 말을 하더이다. 뭐 하고 싶은 말 해 여기 앉아서 해보시지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팠던 얘기 슬펐던 얘기 좌절한 얘기 우울한 얘기 죽고 싶은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줄줄줄줄 이 스님은 딱 세 마디 아 오 그런 말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한대 눈을 보면서 다 듣고 아이고 손님 참 힘드셨군요. 근데 그때 그 말 한 눈과 그 눈빛과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뭐에 홀린 듯 눈물이 어릴 때부터 쌓여 있는 눈물이 엉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 스님이 무슨 도인일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게 영어로 테라피우틱 리스닝인데 한번 해보세요. 치유적 경청. 상담에서는 쉽지가 않은데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를 듣는데 잘 들어봐요. 그 사람의 말 뒤에 흐르고 있는 감정까지 훑어서 듣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수준입니다. 상담 한 10년, 20년 해야 겨우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누군가 얘기를 들어주면은요, 그 사람 여러분들 못 버립니다. 왜? 내가 하는 말에 밑에 감정을 알아들어. 와,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런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남 통, 뭘 배워서 뭐 남을 통제하겠다, 뭐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다 버리셔야 돼. 정말로 그 영혼만을 위하는 마음을 가릴 때 치유적 경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확실히 보장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 제가 준비한 게 많아서 독일의 폐허의 독일 아시 독일이 히틀러 때문에 완전히 유럽을 초토화시키잖아요. 전쟁이 이렇게 나라라 망한 다음에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실제 일어난 얘기인데 자 그런데 독일의 어느 망가진 마을에 어떤 마을에 한 무리에 한 열대 명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갑자기 와서 한 달 동안 망가진 집을 보수해주고 또 지어주기도 하고 아프고 다친 사람들 도와주고 주일이면 그 루토교니까 독일은 루토교 예배 같이 참석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모든 헌신을 다 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또 물어본 거예요. 후아리오 누구십니까? 아이 그 묻지 마시라고. 네 괜찮다고 우리 묻지 마시라고.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섬기고 조용히 마을 떠난 겁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궁금해서 도대체 누구지? 누군데 우리 이 그것도 독일의 이 작은 마을 아무도 안 오는 마을 와서 도와주고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해 준 누구지 저 사람들? 알고 보니까 퀘이커라는 퀘이커 소수의 그 회중파 교인들이었어요. 들어보세요. 그 다음 달에 마을 전체가 퀘이커 교도가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많은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눈빛의 힘이고 마음의 힘이고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전도 방식이었던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진심은 반드시 뭐예요? 예,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반드시 전달됩니다. 제가 92년도에
맞나? 91년도인가? 처음 본 책인데 지금도 이 책이 팔리고 있죠. 초판이죠. 유명한 아까 얘기한 그 스카펫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아주 그 정말 성경 다음으로 봐야 될 책이다라고 할 정도 유명한 책이 이 책인데 아이도 가야 할 길. 참 책이 깊어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다음에 기독교인이 됩니다. 예, 정신과 의사인데 뭐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알려진 책입니다. 굉장히 이 책에서 첫 문장이 뭐냐면 영어로 Life is suffering입니다. 인생은 근데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 인생은 고해다.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 이런 말을 해요.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인생은 고통이다를 전제하고 사는 거하고 두 번째, 그럴 리가 없어. 삶은 고통이면 안 돼. 무조건 행복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삶은 고통이야라는 사람을 전제하면은요. 어차피 고통이 밀려와도 뭐 올 게 왔구만. 가겠지. 그래서 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아,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한번 고통이면 완전히 깨집니다. 나가 떨어집니다, 완전히. 이 양반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인생은 아픔과 고통이다. 그걸 전제하고 살아라. 그럴래 덜 고통스럽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고백해서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아멘. 저도요 많이 기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게 고난을 주세요? 왜 나를 힘들게 하다 하나님? 하나님 남들에게는 로또 나게 되게 해주시면 안 돼? 저도 많이 기도한다니까.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이렇게 세월 지나서 생각해 보면은요, 아이고 그때 응답 안 주신 게 감사하다. 그때 주셨으면 좀 기고만장해서 말이야 지금 잘난 체하고. 오히려 안 주셔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은 자리에서 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고 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은혜였구나. 저는 이 말 좀 되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동물들의 아픔도 보시잖아요. 근데 고난당한 자에게 방금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은혜가 안 돼요. 원망만 됩니다.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말씀 시작.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운 자들과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 상담의 가장 중요한 원리죠. 예. 목회 3년 동안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신도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다섯 가지 교인들을 3년 동안 신방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다섯 가지로 추려지더라는 거야. 한번 읽어보세요. 1번 시작. 그래서 상담하러 목사님께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초조해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끝도 없는 문제, 교인들의 다섯 가지 문제. 신도시는 주로 이런 문제가 있나 봐요. 끝도 없대. 이런 문제 그냥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 아류만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답을 없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해봅시다. 모든 상처는 어디서 와요? 가정에서 와요.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어린이가 수학을 70점 맞아 70점. 반평균 60점인데 70점. 잘 맞은 거잖아요. 엄마, 나 70점 맞은 수학.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기준이 높아. 점수 도대체 이게? 100점 맞아야지. 엄마, 반평균 60점인데 나 70점인 거 잘 맞은 거야. 엄마, 그거 필요 없어. 100점 맞아야지. 혼났습니다. 수학 95점. 엄마, 나 수학 95점이에요. 너 이리 와봐. 하나 맞으면 100점인데. 어? 너 이게 문제야. 너 왜 이렇게 애가 이렇게 건넙니? 드디어 어느 날 100점. 엄마, 수학 100점 맞았어요. 엄마 하는 말. 오늘은 시험이 쉬었나 보다. 어디 가서 애가 인정받아요. 여러분들 절대 부탁입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아버지들한테 부탁이에요. 제발 아이들한테. 배우자한테 높은 기준 제시하지 마세요. 여보 살 좀 빼. 그럼 하지 마세요. 살 절대 안 뺍니다. 살 못 뺀다고. 응? 여보 살 좀 빼. 못 뺀다니까. 기준 높이 제시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망가진 경우 많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참기 힘든 말, 단소리. 이게 전부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집안 식구가 원수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제 나이를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50대니까. 여러분들 저도 제 나이 처음 경험해봐요. 저 아버지거든요. 딸아이 앞에서. 에? 딸아이 하나 있는데 걔가 아빠예요. 근데 제 아빠 처음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나이가 낯선 거예요. 왜? 처음 경험해보는 거니까. 맞죠? 아빠 엄마 처음 해보는 거예요. 맞죠? 뭐 사고 왔어요 여러분들? 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어릴 적에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 어머니니까 위대하고 다 모든 걸 다 하시고 힘도 세고 그럴 줄 알았지. 막상 그 나이 되보니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이해한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숙해요. 인간은 미숙해. 그래서 제가 이걸 쓴 거예요. 자 시작.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서가 마지막 이런 말 썼어요. 너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영어는 컴패션. 여러분들 남편을 사랑하라? 저 그런 말 안 할게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할게. 남편을 불쌍히 여기세요. 이 영상 보시는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부모님들, 애들 불쌍히 여기세요. 아이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행복할 텐데. 아이고, 이놈들이 내 자식이지만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마음 가지면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높은 기준 제시할 수 있겠어요? 통제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해보세요. 연민의 마음. 이건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동정의 차원이 아니라니까. 동정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되 불쌍히 여기시되 다 컴패션입니다. 자, 뭐 시간이 많이 없지만 제가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자 읽어보세요. 시작. 더욱 아니며 이게 뭐예요? 해보세요. 경청. 잘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 오늘 뭐 불교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비유를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여러분들 불교에서 부처님 얘기하잖아요. 어떤 게 부처님 모습 같아요? A버 같아요? B버가 B 같아요? 에? B 같죠? 왜 B 같아요? 귀가 이만해. 여러분 석가모니 귀가 정말 저렇게 컸을까? 아니지. 중생의 고통을 듣는 마음. 그런 걸 묘사하기 위해서 귀를 이렇게 크게 그린 것뿐이야. 솔직히 말해서. 누가 저기 귀가 커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중생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의 아픔도 다 세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동물까지 써있잖아요. 요나서에. 요나가 막 원망하니까 야, 왜 너 망하라고 이렇게 저기 하냐. 그 성에는 말이야. 여기 써있잖아. 가축도 많이 나니. 가축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동물도 생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연민뿐만이 아니라 가축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렇게 연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친방 가서 대화할 때 말도 중요하지만 경청이 중요한데 제가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멍하니 듣기. 듣다 보면 멍하니 들 때가 있죠. 뭔가 관심이 부재할 때, 관심이 없을 때. 또 뭐가 있어요? 선택해 듣기. 필요한 것만 듣는 거 선택해서. 세 번째 뭐예요? 읽어보세요. 요거 하지 마세요. 얄미워요. 어? 잘 듣다 하다가 꼭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지금도 멍 때리신 분이 있으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소리가 안 들리죠. 소리는 들리는데 내용이 안 들어오죠. 머릿속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집중을 하면 들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왜요? 마음에 억울이 많은 사람. 교인들 중에서요. 계속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뭐가 많은 거예요? 억울하게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기도하세요. 참으세요. 소용없어요. 그거 다 의미 없어요. 이제 옛날에 좀 돌아가신 분인데 서울에 나오신 장로님이신데 80몇 살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 특징이 뭐냐? 말이 많아 사람이. 아 사모님이 빨리 돌아가셨는데 난 그 이유를 알겠어. 딱 붙잡으면은요. 쉬도 없이 말을 내가 어느 날 그분을 그 집사님이었는데 내가 작심하고 내가 이야기를 들어줬거든요. 내가 네네 3시간 반인가? 나도 대단해. 나 그다음 그거 한 이틀 내가 알았어. 힘들었어. 근데 그분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를 교회 소문 나는데
변상규 교수만큼 훌륭한 목사가 없더라. 이거를 소문을 내고 다닌다. 그런 훌륭한 사람 아닌데 제가. 상담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상담자 훈련시킬 때 아유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그런 사람 있죠. 그런데 그래요. 선생님 같은 말하는 건 강박증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말에 대한 공감을 분명하게 하면 더 이상 반복하지 않더라. 정확한 공감이 없었기 때문에 말을 반복하는 거야. 응? 내 말 듣고 한번 해봐요. 그렇게. 이것도 중요한 얘기거든요. 또 뭐가 있냐면 말 끊고 듣기. 이것도 뭡니까? 어릴 적에 공감이 없이 성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경청장애는 마음에 뭐가 없다요? 여유가 없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러면 교인을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대화할 때 흔하게 이제 잘못된 게 있는데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건 제가 몸에 좀 쓸기가 없어요. 맹장과 쓸기가 없어요. 딱 두 개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쓸기 없는 놈이 전대 바로 수술을 했어요. 돌이 나와서 제거했는데 그날 기억나요. 핸드폰을 겨우 켜고 어지러워서 있는데 금방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여자분인데 그래서 여보세요 하니까 여보세요 하니까 교수님 왜 그래 목소리가 아이고 집사님 저기 방금 쓸개 수술하고 지금 마취 깨어나서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니까 뭐요? 쓸개 수술했다고요. 아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난 더 큰 수술을 세 번이나 했어요. 내가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싶어서 던지고 싶어서 아니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여러분들? 아니 교수님 얼마나 왜 그러세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너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게 말해도 감사하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정이 뚝 떨어지고 두 번째 시작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사람 붙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시작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많이 소개했죠. 제가 비폭력 대화 그 책은 참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은 세 번을 읽어봐야 돼요. 비폭력 대화 저자가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마셜 로젠버그라는 분인데 이분이 책에 나와요. 어느 날 어린 딸아이가 막 심통을 부리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메리 왜 그러니 하니까 아빠 친구 내 코가 돼지코래.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아이고 아니야 누가 그런 말을 해. 우리가 딸이 얼마나 공주고 이쁜데 얼마나 예쁜 콘데 아빠가 보기엔 세상에 제일 예쁜 콘데. 그러니까 아빠 짜증나 나가 이렇게 했대요. 제가 왜 저러지? 나중에서 알았대. 나중에서요. 아 해보세요. 위로하기는 공감하기가 아니었구나. 제가 이 책을 보고서 큰 깨달음을 얻은 게 이거예요. 위로하기가 공감하기가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 메리 왜 그래? 친구들 내 코가 돼지꼬래. 아이고, 네가 속상했구나. 네 코가 그런 코가 아닌데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네가 마음이 불평했구나. 이게 공감이에요. 아니야. 넌 하나님의 형상이고. 틀린 말은 아닌데 위로하기는 공감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깨달음이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뭐가 있느냐? 또 뭐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설명. 이 전부 다 이거 들으니까 어떻게 대화할까 자신이 막 없어지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그냥 이런 걸 안 배우고 자랐잖아. 영어 수학은 배웠는데 살아보니까 영어 수학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 대화하는 법, 맞죠? 그 기질을 이해하는 법, 이게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체크하는 애들 신천지들이에요. 진짜로. 얼마 전에 현대종교라는 잡지에서 저한테 글을 하나 부탁했는데 이런 이상한 것들이 진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사람들을 혹하는 거예요. 제가 좀 아쉽기도 해요. 우리 교회들이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욥의 친구들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자 보겠습니다. 욥의 고난을 보고서 욥을 위문하고 찾아왔어요.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제히 울며 각각 자기의 고도를 찢고 그 다음에 13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이 고통이 심함으로 한마디도 말한 자가 없다. 여러분들 욥의 친구들이 잘한 건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이 7일 끝난 다음부터 뭐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야 솔직하게 말해봐. 너 죄 지은 거 있지? 응? 없어
그거 봐. 그게 죄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어느 목사님이 나이 50에 이분 독자인데 겨우 독자를 얻어서 독자 어린 독자 그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고3 때 학원차 붙여서 죽은 거예요 애가 실제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친구 목사가 오더래. 저기 두 명이 세 명이 오더래요. ABC가. 자 A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김 목사 우리 아들 할라다 할라다 갔네 할라다 갔어 할렐루야 위로하려고 한 말은 거지 위로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목사님이 친구가 오더래요. 김 목사 슬프지? 아이고 가해자의 피해자야? 저 보험은 처리했어? 그런 걸 막 물어보더래요. 세 번째 친구가 오더래요. 친구 손을 붙잡고 말도 안 하고 한마디 하더래요. 야 하나님 참 너무했다. 너한테 이렇게 하냐 하나님이. 미안하다 내가 할 말이 없다. 자, 한 달 지나고 장례 끝나고 목사님이 이 세 번째 목사를 만났어. 신 목사님을. 그래서 야 신 목사야 네가 한 말 너무 고맙다. 내가 위로가 되더라. 하니까 아니야 내가 무슨 위로를 했니. 아니야 위로가 됐고 솔직히 친구지만 A하고 B 목사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야 임마 너도 네 아들 죽어봐. 그런 말 나오나. 요배 친구들이 그랬다니까. 요배 친구들이 고난당한 자 이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쓸데없어. 이거 하고 싶은데 시간 너무 없어. 이거 다 하려면 오늘 저 12시까지 해야 돼.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패스를 해야 되는데 나도 이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준비한 게 많지만 43살 된 여자 집사인데 집사예요. 남편이 외도를 했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시작. 집사님의 말 잘 안 보이세요? 눈 조심히 읽어보세요. 시작. 말대로 그렇게 용서하며 기도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상담자 집사님이 그래요 집사님 그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여기까지 좋았어. 이부터는 그 다음에 문제야.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무슨 허물이 있었나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도 개의치 않으셨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도 무슨 고난을 다 용서할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고 죄인들 용서하신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집사님께서도 한번 믿음을 갖고 실천해 보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 봅시다. 말씀 보세요. 이러면요. 정내미가 떳떳하죠. 자, 잘한 거 맞죠? 근데 때에 맞는 말은 아니잖아. 지금 이 사람이 맞는 말씀이지만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차라리 여기까지만. 아이고, 여기까지만. 이게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하는데 이게 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네, 나중에 한번 저기 자세히 한번 보시면 영상으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별 이상한 말. 이게 실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사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를 편집해서 진짜 이게 이런 식의 상담을 많이 한다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응? 이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못한 대화. 이거 보면 막 싸워 서로 막 싸워. 응? 논쟁하면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런 식의 대화는 정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잘 아시는 이무석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무석 이제 아침마당도 많이 나오신 분인데 정신과 의사이면서 정신분석가입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죠. 장로님이세요. 이 양반이 한 번은 그 20대 아가씨가 정신이 정신병 걸려서 이제 그 입원을 해 있었는데 같이 산책을 나갔더니 아침에 산책을 아 갑자기 말이죠. 으슥한 곳에 가더니 이 여자가 박사님 하더니 옷을 다 벗는 거예요. 다 몽땅 다 팬티까지 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랑해요 한 거예요. 정신 이상하죠. 아 이쁘게 생긴 20대 아가씨가 옷을 다 벗고 으슥한 곳에서 사랑해요 했단 말이야. 그때 이분이 잘 보세요. 아 아무개 씨 이러면 안 되죠. 두 번째 이게 더 이상하죠. 지금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당신 대출이야. 그 다음에 당황하지 마요. 누가 봐요.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일곱 번째.
항상 사랑해야 하니까 아, 우리 아무개씨가 지금 결혼하고 싶은가 보구나. 그때서야 이 여자가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봐서 죄송해요. 아니라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어쩌면 이게 물론 의사니까 이 정도 수준이지만 대단한 말 아니에요? 그게 사람을 치료하는 말 한마디예요. 그게 여러분들. 자, 얘기할 적에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저의 20년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말씀 한 번도 안 드린 걸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누가 대화할 때 말이죠. 5분을 대화하더라도 상대가 반복하는 어떤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무심결에 넘기지 마세요. 그냥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저게 뭘 의미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반복한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세요. 똑같이. 그러면 그 사람이 짧은 순간이지만 아,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알아듣는구나. 내가 공감받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든대요. 오케이? 이 중요한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말 속에는요. 반드시 그 사람의 숨어있는 욕망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 속에 뭐가? 욕망이 숨어있어요. 요거를 잘 생각하면서 대화하면 여러분들 지혜롭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요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길게 못하겠습니다. 요거 MVC 뭐냐면 영어로 Non-Violent Communication 번역하면 비폭력 대화. 아까 제가 소개한 책이잖아요. 그 책의 일부를 이제 가져온 거예요. 자, 뭐 말 나왔으니까 하나만 할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게을러서. 이건 평가예요. 평가. 평가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 꽉 찼네. 관점, 관찰. 그러니까 평가에서 관찰로. 두 번째 읽어보세요. 해석이죠.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그런 느낌이 따지나 그런 느낌이구나. 그런 마음이구나. 느낌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건 정지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야? 난 서로 약속한 것을 지켰으면 해. 욕구만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당장. 명령과 처벌이죠. 명령과 처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왜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부탁이죠. 이렇게만 대화하면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것이 주먹을 때는 게 폭력이 아니라 이 말로 하는 폭력이 너무 심하다는 거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버스 탔는데 어떤 아줌마가 아저씨 신세계 백화점 하니까 아저씨 기사가 막 물론 기사님도 화가 났겠지만 뭐가 너무 무안을 주시더라고. 근데 어떤 기사님은 아이고 저기 여사님 여기 다음 건너가서 몇 번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모든 대화의 목적이 있는데요. 정보 전달, 논쟁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래요. 기억. 뭘까? 누가 얘기했어? 누가? 오케이? 그렇죠. 공감이요. 공감. 모든 대화의 목적이 뭐냐? 공감받기 위해 대화한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해결이 아니라. 자, 이거 이제 시간 없으면 넘어가야 됩니다. 못합니다. 나중에 영상을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명료화, 바꿔 말하기, 반영, 요약. 이게 공감의 기술입니다. 자세한 거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뭐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솔직히 공감의 방법입니다. 다 잘 하고 계시는 방법이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요것만 한번 볼까? 저는 아버지와 사이를 좁혀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무섭게 느껴져 저를 접근을 못하겠어요. 자, 1번 읽어보세요. 이거 공감 아닙니다. 두 번째. 충고예요, 충고. 이것도 안 됩니다. 세 번째. 이거는 말은 좋아 보이지만 강의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1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아 어림 많군요. 이렇게만 해도 100점이야. 이렇게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투가 자꾸 해결이라든지 비난, 캐무는 거 이렇게 하면 이걸 고치셔야 돼 조금. 괜히 신방 가도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정말 오늘 결론입니다. 강의 결론. 정말 중요한 것은 해보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마음이에요. 자, 이게 오늘 마지막 적인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그죠? 저희 강의한 준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준비했어요. 좋은 걸 드리려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할 때 말을 하잖아요. 그죠? 말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 속에 이 음성, 파장이 있습니다. 파장. 내가 만약에 여기 제가 무료로 오는 게 아니에요. 강사비 주세요. 교회에서 저한테 감사하게도. 근데 강사비 몇 분 받겠다고 내가 한다. 그런 마음하고 하나님 이 귀한 예원교회에서 날 불러주셨는데 이 부족한 종이 하나라도 잘 준비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너무 기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하는 거하고 같은 파장인 것 같아요? 달라요. 무슨 말이냐? 신방 갈 때 남는 것은 물론 이야기와 뭐가 남겠지만 해보세요. 파장. 그게 남는 거예요. 근데 그 파장이 어디서 나가냐? 마음이야. 마음. 여러분들 말씀 언짢다는 말이 아이고, 말씀 언짢다는 말이 말이죠. 여기 보이세요? 입에서 나가는 파장이야. 오케이? 입에서 파장이 나가 파장. 여러분들이 누구 신방 가서 한 번 더 아이고 집사님 성도님 정말 진심을 다해서 위로할 때 그 기도하고 가서 말을 해줄 때 그 파장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바울은 복음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막 그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를 막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또 체포로 오니까 막 도망을 가 바울이. 근데 그때 바울은 마음이 든든했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떤 마음이냐? 이게 말이지만 내가 내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 자체가 살아 꿈틀거려서 저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실을 뿔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떠나서 1년 뒤에 오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 몇 개가.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파장이 남는 것입니다. 남는 건 파장이요. 왜? 그 파장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사람은요. 속일 수가 없어. 속일 수가 없어. 사람은 진심은 속일 수가 없다. 다시 말할게. 진심은 반드시 전달되게 돼 있어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아까 제가 이용동 목사님 얘기했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교구와 또 교인들을 위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교인을 열심히 기도하시고 연민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가셔서 정말 한 번 더 찾아가서 눈빛으로 전도하고 말 한마디 전할 때 그 말 한마디의 파장이 그들 마음속에 큰 은혜와 감동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부흥시킬 중요한 원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강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